안녕하세요,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토끼입니다. 오늘 DJI RX3 미니 요거를 한번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저희 사무실이에요. 저희 바라던 엔터 출몰하고 나서 사무실을 만들었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요. DJI RX3 미니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왼쪽에는 DJI 프로? 이게 프로 아닌데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뜯는 실이 있고요. 양쪽을 뜯어서 짠. 우선 설명서 같은 게 하나 있고요. 동그라미 있습니다. 오. 느낌 좋아요. 네. 오, 네. 약간 무게감도 있고 괜찮네. 삼각대. 요거는 브라켓 같죠? 네. 요 연결하는 부분하고 카메라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돌려서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C2C 케이블 하나 있습니다. C2A. C2A. 이렇게 구성품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요것도 하나 샀습니다. 이 보조 손잡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아마도 이렇게 해서 쓴 다음에 조이고, 여기가 막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풀러서 늘릴 수 있습니다. 늘려서 놓고 조여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쓰고 다양하게 접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언박싱하고 이틀 동안 사용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토끼입니다. 이렇게 셋이 모였는데 오늘 요거 론인 미니 있잖아요. 요거 세팅하는 법 한번 알아보고요. 지난번에 언박싱 했잖아요. 언박싱하고 지금 두 번 정도 사용해봤습니다. 그 얘기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세팅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다른 거 없고 요거 하나 달았어요. 그 퀵 릴리즈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할 때 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찰칵 연결하고 빼고 다른 데다 이렇게 찰칵하고 할 수 있는 퀵 릴리즈 하나 달아놨고요. 이 상태에서 세팅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토끼님! 전문가. 줄을 못 빼니까 그냥 한번 해봅시다. 모든 락을 다 풀어주신 후에 카메라를 이렇게 장착을 해줍니다. 틸트 축만 풀어주신 후에 카메라 렌즈가 위로 향하게 한 후에 지금은 수평이 안 맞죠? 이게 수평을 맞게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안 되죠? 걔는 옆이고 그 아무 때나 들어와요. 얘기 뭐 어떻게 할 수 없어. 한마디도 안 하고 가면 안 돼? 어? 한마디도 안 하면은 어? 오늘 먹은 거 토해. 네, 이 퀵 릴리즈 때문에 그럴 거예요. 요 퀵 릴리즈가 이만큼 더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제 카메라로 하면 되거든요. 제가 사용하는 제품은 소니 GV10의 35mm 단렌즈입니다. 자, 카메라를 바꾸고 다시 해볼게요. 얘는 되거든요. 다시 해볼게요. 우선은 카메라를 인가요? 다시 퀵 릴리즈에 장착을 하신 후에 렌즈가 하늘을 바라보게. 그러면은 아까랑 다르게 수평이 맞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후에 락을 풀었던 락을 잠금으로 돌려주시고요. 이 카메라가 앞을 본 상태에서 수평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은 수평이 안 맞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수평을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풀어주시고 앞으로 당기면 카메라가 렌즈가 앞을 향하게 수평이 맞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 이 상태에서 다시 잠금을 이렇게 잠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후에 롤축 잠금을 풀어주시고 지금은 거의 수평이 맞는 상태로 되어 있는데 수평이 안 맞으면 계속 이렇게 되겠죠? 수평이 맞으면은 다시 잠금을 걸어주시고요. 을축을 잠가주시고요. 펜축을 풀어주시고 카메라를 왼쪽으로 돌린 후
짐벌 살짝 기울이면은 카메라가 돌아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평이 안 맞는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도 카메라가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계속 돌아가죠. 그러면 다시 잠금을 풀어주시고 짐벌 조금 앞으로 숙여보시면 돌아가죠. 어렵네요. 계속 돌아가는데요. 맞추기가 쉽지 않네요. 네, 이제 안 돌아가죠. 안 돌아가면 다시 잠가주시면 됩니다. 끼기 전에 모든 축을 다 풀어주시면 됩니다. 풀려있고요. 또 풀려있고요. 전원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전원 버튼을 꾹 한번 눌러주시면 켜집니다. 요렇게 켜집니다. 자, 펜팔로우 모드에서는 이렇게 좌우로 움직일 때는 카메라가 따라옵니다. 펜 틸트 팔로우 모드, 펜 축 좌우 틸트 위아래 모두 카메라가 따라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PV 모드. 저기 너무 지저분하네. 자, FPV 모드에서는 좌, 우, 위, 아래, 대각선 모두 따라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360도 롤 조이스틱을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카메라가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빠르게 하면 더 빠르게 움직이죠.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설정, 펜 팔로우, 펜 틸트 팔로우, FPV 모드, 360도 롤 모드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으로 설명해 드릴 건, 그리고 이 짐벌에 여기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앞에 보시면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두 번 누르게 되면 정면을 바라보고 세 번을 누르게 되면 셀피 모드, 뭐 요렇게 들고 다니시면 되는데 뭐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무거워서 못해요. 이거 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두 번을 누르면 정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짐벌을 이틀 동안 써봤어요. 현재 촬영에 사용해봤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부드러운 그런 움직임을 주는데 도움이 되고, 어렵게 생각하면 한두 끝도 없이 어려운 기계지만 쉽게 생각하면 진짜 쉬운 기계예요. 지금처럼 그냥 올리고 촬영하는 게 끝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속도 조절을 잘해서 보다 만족스러운 영상을 만들고 그런 것도 가능하겠지만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스탠다드 기본형으로 사용해도 충분히 부드러운 영상이 나와서 그냥 사용하시면 되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찍을 일이 있을 때 사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거기 안 나올 텐데 이렇게 붙어야 돼. 저기 좁아. 저 있어요. 아무튼 저희는 지금 바라던 엔터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기계이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꼭 필요한 기능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살려보자. 와, 이거 너무 이거 어려운데? 너무 딱딱해. 딱 들어도 헷갈리는데? 어떡하죠? 아, 이거 아니 이걸 말이 어려워요. 말이 한번 다시 가요. 아니야.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진짜 이 카메라를 산 게 다행이야. 이거 잡아줘봐. 내가 뺄게. 빼요.
이거 퀵 릴리즈 없으면은 나 이거 끼고 넣는데 너무 불편할 것 같아. 다행히 얘는 퀵 릴리즈를 사용해도 짐벌에서 사용이 가능해요. 이거는 GV E10입니다.